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이 공관의 업무는 어떤 기조로 나가고 계십니까? 참정권의 행사라든지 선출직에 한인들이 좀 더 많이 진출해서 많이 참여를 하시면서 소통을 늘리려는 노력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. 단합이 돼서 커뮤니티에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뉴스 매거진의 특집 인터뷰 시간입니다. 연말을 맞아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방문해 부임 첫 해를 마무리하는 이종국 총영사를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시카고의 추위를 요즘 제대로 맛보고 계시죠? 네, 지난 며칠 사이에 이게 시카고의 겨울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. 네, 또 대사로 계셨던 전임지 리비아와 더 대조가 되겠습니다. 네, 뭐 리비아와 뭐 여러모로 참 대비가 되죠. 일단 여긴 안정되고 선진 사회고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그러한 그 무슬림 국가 중에 하나였고 특히 이 제가 재임 중에서 기간 중에는 리비아 정세가 극도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거의 전쟁터에서 근무했던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. 그래서 거기 이 상황과 지금 시카고는 뭐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. 네, 시카고에는 4월 말에 부임을 하셨죠. 네. 이제 거의 8개월이 지났는데요. 부임 당시에 생각하셨던 시카고와 지금 좀 이런 건 다르다 하는 점들이 있습니까? 네, 여기에 부임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우리 시카고 동포 사회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. 굉장히 미국의 우리 동포 사회 어디보다도 더 화목하고 더 어떻게 보면은 총영사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아주 괜찮은 이러한 그 지역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한 8개월이 지나면서 우리 동포 사회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또 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시 그분들의 평가가 틀리지 않았다 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느낌을 가집니다. 동시에 우리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좀 더 이렇게 어디 여기 뭐 시카고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도시나 어느 지역에서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좀 더 이렇게 단합하고 이렇게 뭉치는 이런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카고 지역도 일면 막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러면 올해 공관장으로서의 활동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일을 두 가지만 꼽는다면 무엇이고 또 어떤 이유로 그런지 듣고 싶습니다. 네. 첫 번째는 제가 부임한 이 올해 마침 미국의 대선이 실시가 됐지 않습니까? 그래서 과연 미국의 그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더불어 그 가운데 우리 시카고 커뮤니티, 우리 동포 커뮤니티 내에서 우리 이 그 동포 사회에서 좀 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운동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또 투표 그 용지를 바일링글로 이렇게 번역해서 1세대 분들에게 배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,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 인상을 받았습니다.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 주류 사회에 한국 또 한민족의 문화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한 이제 그 어떤 판단에 따라 가지고 바로 이달 초에
시카고 중심부에서 우리가 Inspired Korea in Chicago라는 그 어떤 명칭 하에서 우리 그 문화를 여기에 주류 사회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. 그 자리에 아주 호응도가 높아서 1,500석 전 좌석이 만석이 되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원했는데 우리가 수용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인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보람도 많으시겠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할지 또 네. 네, 새로운 계획들을 또 세우셔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현재 시카고 총영사관이 13개 주를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? 시카고 시정부 그리고 일리노이 주정부 그리고 나머지 12개 주와의 관계 및 교류는 어떻게 되며 또 그 발전을 위해서 교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 네, 그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주 시카고 총영사가 13개 미국 중서부에 주를 관장하고 있습니다. 가장 미국 지역 총영사관 중에 가장 많은 면적과 숫자 면에서도 가장 많은 주를 주 시카고 총영사관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 뭐 총영사가 위치해 있는 이 시카고와 일리노이 주와의 그 관계 정진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금년에는 뭐 시의원 1명 또 주의원 1명을 우리가 한국으로 초청해서 한 사업도 전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 자신도 여러 관할 주를 방문해서 그 지역의 주지사들과 만나서 우리 그 한국과의 관계 정진을 위한 여러 방안들에 대해서 협의를 가져왔었고 또 우리 이제 진출 기업들과도 우리가 많은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경제적으로도 한국과 또 이 중서부와의 관계를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계속 활발한 논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. 네, 어떻게 타주에 방문하시면은 한국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좀 증가했다는 것도 느끼십니까? 네, 많은 주지사님들이 요즘 만나보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. 그래서 중국을 방문했거나 또 방문하겠다는 주지사들이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. 아마 중국의 경제력이 그렇게 성장해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그러한 그 관심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불어서 또 한국을 이미 다녀오신 주지사님들도 제법 있고 또 건간에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는 그것이 단적으로 각그주 정부들이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하는 그러한 그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이 한국의 정치적으로 많이 좀 어수선한 상황이 놓여 있는데요. 이 공관의 업무는 어떤 기조로 나가고 계십니까? 네. 지금 국내 이러한 그 정치적인 상황이 여러모로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우리 정부도 그렇고 또 우리 재외 공관들도 그 맡은 바 그런 직분을 다 하는데 특별한 어떤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우리 주 시카고 총영사관도 평소와 다름없이 우리가 맡은 바 임무들 또 우리 동포 사회 활동에 지원하는데 이런 데 있어서 전혀 변화를 아마 느끼시지 못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동안 공관장으로서 여러 한인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시면서 소통을 늘리려는 노력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. 이 한인 사회의 니즈에 대해서 좀 알게 되신 것이 있습니까? 예, 지금 이제 중서부 지역 또 일리노이 이런 우리 지금 위치해 있는 일리노이 주 이런 쪽에 경제가 지난 수년간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것이 이제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이 한인 커뮤니티의 경제에도
좀 영향이 어쩔 수 없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 동포 사회가 바라는 그런 게 이제 이런 경제적으로 좀 더 그 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이 한인 커뮤니티가 좀 더 이렇게 뭔가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어떤 그 존재감을 주류사회에 좀 드러내고 싶은 이러한 이제 어떤 기대 같은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 두 가지 이런 니즈라고 할까요? 이런 것들이 다 좀 쉽지는 않습니다. 우리 힘만으로는 예를 들면 경제가 좀 더 활기를 찾게 되기에는 이제 이 그 주정부라든지 또 이 주류 사회 경제권이 좀 더 뭔가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우리도 총영사관도 우리 동포 사회 내에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몇 차례 이렇게 이런저런 회동을 통해 가지고 뭔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 동포 사회가 좀 더 자존감을 미국 주류 사회에 높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합이 돼서 또 그 어떤 우리 커뮤니티에 힘을 보여줘야 될 때 그것이 투영이 되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참정권의 행사라든지 또 선출직에 우리 한인들이 좀 더 많이 진출해서 그 주요한 의사 결정에 그 우리 한인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그 우리 그 동포 사회가 가진 그런 어떤 니즈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닌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더 이상 한인 사회 안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그렇죠. 밖으로 나가서 주류 사회에 네. 동참할 수 있게 네. 해야 되겠습니다. 예. 네, 이 재외동포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또 시행하기 위한 어떤 통합적인 기관, 네. 즉 재외동포청 네. 설립에 관한 그 민원이 네. 상당히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. 네. 네, 총영사님께서는 재외동포청 설립에 네.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 일단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이제 이 우리 한국 정부의 부처가 외교부에가 됩니다. 그런데 외교부의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동포청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개방된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. 있는데 다만 이제 정부 여러 부처의 그 입장이 고려돼야 되고 또 과연 동포청이 어떠한 기능과 그 권능을 가져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합치된 그 입장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또한 동포 사회 내에서도 아직 이 동포청의 신설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제 그 의견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떤 단일한 목소리로 그 정리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. 한편 이 공관의 업무 가운데서 혹시 좀 더 발전을 모색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네. 부분이 있을까요? 네, 이 공관의 업무 중에서 이제 새해와 또 이제 지금 연말이고 하니까 새해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우리 이 Inspired Korea in Chicago. 그런 행사를 이제 성공적으로 치렀고 그 가운데서 이 주류 사회에서 이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 관심이 많고 또 호응해 올 여지가 크다 이런 것을 발견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주류 사회를 향한 우리 문화를 좀 더 알리는 노력이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
우리 동포 사회의 그 역동성 있는 활동들을 총영사로서 또 우리 총영사관이 지원을 계속 해 나갈 것은 분명하고, 그 외에 좀 더 우리가 약간의 방점을 둔다면은 그런 문화적인 주류 사회를 향한 우리 문화를 알리는 그런 쪽에서 더 노력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은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2017년 새해에 총영사관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동포사회 곁에 함께 자리하기를 희망하십니까? 네. 우리 동포사회의 발전, 권익신장, 이런 걸 지원하는 우리 활동이라는 게 2016년 또 그 이전도 있었고, 또 내년이 뭐 어떤 획기적으로 뭔가 어떤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 우리 동포 시카고 또 이 중서부 지역에 우리 동포 사회를 지원하는 게 우리 주 시카고 총영사관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의 영역이기 때문에 올해도 저와 또 우리 이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왔고, 내년에도 그러한 큰 그 기조라는 것은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. 다만 이제 저도 여기에 이제 근무한 지 아까 말씀 나눴습니다만 이제 8개월에 이르고, 우리 동포 사회를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고 또 총영사관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도 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동포 사회와 좀 더 가까이 좀 열린 자세, 뭐 이건 늘 필요한 그러한 태도입니다만, 아마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진일보하는 그런 총영사관이 돼야 되지 않나,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반드시 좋은 결과도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네. 예, 오늘 인터뷰 말씀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.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앞으로도 더욱 긴밀한 호흡으로 한인사회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,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활동도 앞으로 힘차게 이어나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